아니, 가을이 없어지고 바로 겨울이 됐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해외를 가는데 해외 가기 전에 마지막 국내 여행으로 이렇게 대구를 놀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수상에서 하는 거 할 거거든요. 추운데 할 수 있을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미리 예약을 해둔 곳이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면서 제가 주변에 조금 관광 코스랑 여기 현지인 추천을 받아서 맛집이랑 관광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한번 가보시죠. 드라이브 보탐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는데요. 귀신통이구나. 음성 안내 장치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이게 나루터인데 이렇게 밥을 먹는 건가 봐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여기 오시면은 페페라기를 엄청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소원을 적는 곳이구나. 소원 적는 곳이구나. 와, 드림보 우체포. 와, 적어야겠어. 허니블링 10만, 누워서 돈 벌기 100만, 집값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라면서. 주문을 하고 이게 사무실 나루터 바로 이쪽에 이렇게 예쁜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아까 6,000원이었다. 오른 거예요. 이것도 오른 거예요? 이거 여기서 전구지라 그래요? 네. 전구지가 뭐예요? 부추에 달아요. 사투리. 네. 아, 사투리예요? 네네. 전구지는? 네. 부추로 가득 찬 건 처음 봐. 이거 완전 부추 말이야. 수상레저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거 진짜 저렴해요. 2만원 실화입니까? 5천원 실화입니까? 여기 낙동강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오, 되게 많아. 너무 재밌겠다. 원래 이거 타려 했는데.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유유슬. 제가 오늘 원래 이렇게 예약을 해와가지고 왔는데 진짜 추워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근데 여기가 대프리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추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옷을 먼저 갈아입어 볼게요. 갈아입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워요. 그래서 원래는 플라잉보드를 하고 싶었는데 플라잉보드는 제가 오늘 못 일어설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좀 레포트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안하지, 미안하지. 이 초록색만 잡으면 돼요. 다녀올게요. 안 나가. 그건 여기 올라갔을 때. 옆에 분들 보이시죠? 이쪽 보시고요. 이거 많이 타보셨어요? 아니, 타봐요. 진짜요? 갑자기 타봐서 탔어요. 어디 사세요? 대구요. 아, 대구 사시는데 여기로 놀러 온 거예요? 가까워가지고. 아, 근데 여기 대구 시민분들도 여기로 자주 놀러 오는 곳이에요? 네. 아, 오, 신기하다. 와, 대박이다. 머리를 빼주세요. 와, 진짜 재밌어. 근데 내가 이걸 한 손으로 탔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떨어질 뻔했어요. 오, 이번 데는 수상 자전거예요. 오! 우와, 너무 신기해. 너무 귀여워라. 우리 여기서 탔는데? 아니야, 물에. 여기서? 여기 이렇게 타기, 여기. 근데 물에 안 젖어요? 오! 우와. 오! 이렇게요? 네네. 우와. 우와. 이렇게 물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거 처음 봤어. 여기 되게 윤슬이 예뻐가지고 탈 맛이 나네요. 이렇게 어때요? 재밌어요. 애기들도 탈 수 있을 것 같고 어머니 모시고 와도.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 바다나 보드 같은 거 못 탔잖아요. 그래도 탈리면 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타실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 탈리면 타실 수 있다면서 말 바꾸세요? 아니, 좀 나중에요. 좀 나중에 언제요? 여기 이렇게 수트도 있고 이렇게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도 있어요. 여기 건조기도 있고. 보랏빛이야. 여기는 곳곳에 포토존이 되게 많아요. 요거는 엄청 큰 물레방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뽀뽀하는 저기서 저렇게 포토를 찍은 거구나. 어머.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좀 데이트 코스로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저기 달 모형의 포토존이 있는데 저기가 제일 예쁠 것 같아요. 다리 끝으로 오면 백세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매점도 있고요. 1층에는 와이파이도 되고 여기랑 매점이 있어요. 커피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팝니다.